하나님께 인정받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칠남선교회원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칠남선교회가 되겠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할게요. 사람에게 인정받는 칠남선교회가 되겠습니다. 고백대로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가장 행복하십니까? 네, 지금이요. 아멘입니다. 사람이 가장 행복할 때는 누군가에게 어떤 나의 존재를 인정받을 때 가장 행복한 것 같습니다. 나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연약하다고 생각하는데 누군가 나를 인정해 줄 때, 칭찬해 줄 때 사람은 참 행복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어떤 인정을 하고 칭찬을 하기보다는 힘의 논리로 사람을 다스리려 합니다. 시대가 바뀌어서 힘으로 채찍으로 다스릴 수 없으니까 이제는 물질로, 성적으로, 일자리로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려 합니다. 인정이 아니라 또 다른 폭력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이러한 지배 구조가 얼마나 어리석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힘으로 사람을 다스리다 보면, 힘으로 사람을 지배하다 보면 딱 시키는 일만 합니다. 눈치 보다가 시키면 하고 안 시키면 안 하고, 더 좋은 직장이, 더 정말 월급을 많이 주는 데가 있으면 언제든지 옮길 준비를 하면서 정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사랑해주면 일하는 것을 행복해합니다. 사장의 보아서가 아니라, 누가 나를 지켜봐서가 아니라 그냥 행복한 거예요. 왜? 내 자신이 소중하기 때문에, 내 자신이 그만큼 인정받는 사람이기에, 월급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하는 일이 행복하기에 시키지도 않은 일들을 마음껏 해냅니다. 열과 성을 향해서 헌신을 합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으로, 하지 않으면은 혼을 내는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 교회 봉사를 하면서도 늘 지쳐 있어요.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 안 하면 혼날 것 같아. 그래서 하긴 하는데 혼날 것 같아서 하니까 행복하지가 않아요. 안 하면은 남들이 좀 나를 이상하게 볼 것 같으니까 하면서도 속에서 막 짜증이 올라오는 거예요. 한 번은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살았던 그런 시간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데 정말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을까? 나는 하나님이 싫다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았는데 그 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을까?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참 오랜 시간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그 시간에 저와 함께 하셨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모른다 부인했는데,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시간에 하나님 저와 함께 계셨습니까? 묵묵히 기도하면서 저의 곁에서 저와 함께 하시는,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미안했는지 모릅니다. 나는 사랑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나는 모른다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를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런 나의 모든 어떤 언어들을, 그런 모든 행동들을 그대로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억지로 꺾어놓지 않으시고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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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방향을 틀어가면서 제 입술로 하여금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고백하게끔 하나님은 어떤 저의 삶을, 저의 어떤 생각을, 의지를 존중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정말 미안하고 감사하고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목회의 사명을 마치는 그날까지 저는 달려가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니까, 저도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말입니다. 어느 분들은 이렇게 막 환상도 보고
어떤 큰 은혜도 받고 해서 내가 목회의 길을 왔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단지 한 가지가 있다면 고등학교 시절 어떤 목회의 길을 가고자 이렇게 결단했을 때도 하나님이 그냥 너무 좋았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좋았어요. 그래서 그 내가 좋아하는 하나님, 날 사랑하신 하나님, 그분 앞에서 그분의 일을 하면서 그분에게 나의 삶을 헌신하고자 목회의 길을 갔었는데 목회의 길을 가서 신학교에 들어와서 막 방황하면서 살아가다가 다시금 주님 앞에 나왔을 때도 하나님은 그렇게 저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잠시 잠깐 스쳐가지만 잠시 잠깐 스쳐 지나가는 칭찬이지만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칭찬은 나를 모르는 사람이 하는 것보다 나를 잘 아는 사람이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해줄 때 더 큰 능력이 있습니다. 나를 가까이에서 늘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 야 당신이 최고야 당신이 멋져 라고 이야기하면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곁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분들이 누굴까요? 대답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곁에 제일 가장 가까이 있는 분들이 누굴까요? 남편일 테고 아내일 테고 또 옆에 앉아있는 우리 교우들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칭찬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보면서 우리 한마디씩 한번 칭찬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굳어졌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얼마나 행복지수가 막 계속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바로 옆에서 나를 지켜보는 사람이 제 아내가 남편이 아버지가 어머니가 칭찬해주고 인정해줄 때 우리는 너무나 행복합니다. 너무나 기뻐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태에서부터 저와 여러분을 알고 계셨고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고 여러분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는 모든 과정을 다 지켜보고 있던 그분이 너가 최고야 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행복하지 않을까요? 세상은 나를 향해서 손가락질할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은 나를 향해서 너는 정말 인정받을 수 없는 사람이야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가 최고야 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고백을 듣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9절에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노라고 말입니다. 내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는데 내가 당신같이 믿음이 좋은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내 평생 예수 믿으면서 이런 이야기 들으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목사가 신방 다니면서요. 아, 집사님, 정말 집사님이 최고입니다. 집사님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그 말 한마디도 막 행복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내가 온 사방천지를 다 돌아봐도 당신이 믿음이 최고야. 당신 같은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어. 라고 이야기한다면 이거보다 더 큰 행복이,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른 것 다 떠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님께 인정받는 것, 그것은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일 것입니다. 초기 한국교회는 이 땅에 병원을 세워서 병든 자를 고쳐주었습니다. 학교를 세워서 문맹을 깨우쳤습니다. 교회를 세워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렇게 교회는 이 땅의 복음을 아픔과 좌절을 치유하는 공동체로 자리하였습니다. 그래서 힘들 때도 어려울 때도
사람들은 교회를 쳐다보았습니다. 교회로 나왔습니다. 지난주 신방을 하면서 한 집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갑자기 집이 어려워지게 된 거예요. 집이 어려워지게 되니까 부모 입장에서 가장 걱정되는 것이 자녀들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방황할까봐, 이 아이들이 허튼 대로 나갈까봐. 그래서 집사님은 자기는 교회를 안 다니는데 아이들을 대안교회로 보냈답니다. 왜? 교회 가면은 좋은 소리도 듣고, 교회 가면은 정말 신앙생활 하면은 삐뚤어지지 않고 올곧게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예수가 누구인지는 잘 모르지만, 믿음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자녀들을 교회로 보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한국교회 초기 역사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교회를 바라보았습니다. 근데 작년에 2014년도에 임성빈 그 목사님이 그 사역하고 계시는 기독교 윤리 실천운동에서 조사한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에 보면은 이 개신교회 신뢰도가 지극히 낮은 것을 보게 됩니다. 10명 중에 8명이 이 개신교를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믿지 못하겠다는 그 이유가, 그 이유 중에 절반이 교회를 보면 말과 행동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말과 행동이 달라서 믿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 말을 좀 한마디로 요약해 본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을 고백하는데 그 믿음의 열매가 보여지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믿음의 열매가 보여졌을 때에는 힘들고 어려우면 교회를 찾아가고, 낙심할 때는 교회를 찾아가서 그 속에서 소망을 붙잡고 새 희망을, 새 생명을 얻고자 했는데 이 열매가 보이지 않으니까 믿지 못하겠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들이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다라고 그냥 무시하고 살아야 될까요? 아니면 그들이 교회 공동체에 들어와 보지도 않고 왜 그런 소리를 해? 그냥 무시해버리고 살아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고덕동에 대안교회가 있음을 고덕동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삶을 우리는 살아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요, 사람들에게는 사랑받는 그런 교회 공동체로 우리는 다시금 일어서야 합니다. 한국교회는 그렇게 다시금 이 땅의 빛으로, 이 땅의 소금으로 이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 빛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겸손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7장 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세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멘. 지금 예수님께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은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감당하지 못하겠다라는 이 고백은 그 나는 무가치한 사람입니다. 나는 무가치한 사람이라 당신이 우리 집에 들어오는 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우리 집에 올 만큼 저는 가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무 정말 쓸모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로마의 백부장은 그렇게 무가치한 사람이 아닙니다. 로마의 백부장은 아무나 임명되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병맹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으면서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부하들의 투표에 의해서 뽑히는 사람이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백부장이라고 하면은 그만한 통솔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만한 식견과 용맹성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로마의 중류계급에 속하는 어떤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결코 백부장이라는 직책이 무가치한 그런 직분이, 직책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 앞에서 나의 무가치함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고백할 때 예수님을 부를 때 쓰는 호칭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유대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대할 때는 어떤 위대한 랍비, 위대한 선생님 정도로 생각하면서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근데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대할 때는 위대한 랍비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님으로 백부장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방인이지만 구원의 이 테두리 안에 들어올 수 없는 이방인이었지만 그는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퀴리에 주여라는 이 단어인 이 퀴리에라는 단어는 이 유대 사회에서 하나님을 부를 때 사용되는 단어였습니다. 이 백부장이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대할 때 그는 로마의 백부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무화과치한 존재, 죄인일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의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의 장로들과 근본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인식에서 차이가 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이라는 것은 그래 내가 생각하기에 아 이만큼 하면 겸손이겠지, 그것이 아닙니다. 본문 2절에서 백부장이 종을 이야기할 때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랑하는 이라는 말을 좀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해보면 존중받는, 소중한, 그러니까 백부장이 소중히 여기는 종, 백부장이 존중하는 종이라는 말로 바꿨을 수 있습니다. 분명 백부장과 종은 어떤 신분에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비교 안 간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죠. 백부장과 어떤 노예가 어떻게 비교의 대상에 오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백부장은 이 종을 가리켜 내가 존중하는, 내가 소중히 여기는 나의 종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자신을 낮추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처럼 백부장은 그의 종을 그렇게 섬기며 살았습니다. 백부장으로서 내가 동정하면서 내가 불쌍히 여기면서 나의 종을 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그의 밑으로 내려가서 그를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그것이 백부장의 겸손입니다. 섬김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존중받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으로부터 다시금 교회가 존중받고 교회로 인해 기뻐하는 우리 동네를 만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백부장의 종을 사랑하는 모습처럼 예수님을 향해 나의 모든 지위를 다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는 그런 무가치한 존재입니다.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 우리를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그들의 종이 되어서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을 섬기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대안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말씀을 믿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옵니다. 어느 누가 아, 너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어? 예배만 드리면 다야? 너가 예수 믿으면 온 동네 사람들 다 예수 믿겠다. 너가 구원받으면 이 세상에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겠다. 아무리 그런 이야기를 해도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잊지 않아야 되는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지만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냐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죽었던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나의 의지로, 나의 공로로, 나의 선행으로 내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아무 공로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우리는 하나님, 제가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요, 제가 11조 생활하고요, 이러이러한 봉사하고요, 이렇게 이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 주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부끄러운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 세리의 기도를 우리는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러한 고백을 가지고 백부장이 고백합니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내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낫게 하소서라고 해당하는 헬라어 이아데토는 강구의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종을 고쳐주세요 라는 강구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뭐냐면은 나을 것입니다 라는 확신의 단정의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말씀하시면, 한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나을 걸 믿습니다. 그 고백으로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죄인이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금 살았습니다.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우리의 모든 연약함이 강건케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지금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주님께서는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할 때,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 따로, 걱정 따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열심히 기도하는데 기도가 끝나고 나아갈 때 마음에 또 다른 근심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고 구하면 받은 줄로 알라고 말씀하셨는데 왠지 서운한 것 같아요. 이만큼 기도하면 뭔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주야 주여 외치면서 좀 목에서 피비린내도 나고 목에 소리도 나야 아 기도 참 많이 했다 그런 만족을 가지고 나아가십니까? 우스갯소리로 전도사 처음 할 때 수련회 가면 이렇게 목이 좀 쉬어갖고 와야 은혜를 받았다 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수련회 가서도 그랬어요. 목이 좀 멀쩡해서 오면은 은혜 못 받은 사람이 목이 쉬어갖고 해야 아 은혜 많이 받았구나, 와 너 정말 은혜 받았구나. 그런데 여러분 그 목소리를 누구를 위해서 만드셨습니까? 그 몸짓을 누구를 위해 하셨습니까? 예전에 대학원 다닐 때 학교에서 2박 3일 경건훈련이라는 그 프로그램으로 기도원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딱 갔더니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 교수님이 지금부터는 침묵,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기도할 때도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침묵으로 기도하는 것을 해봤어야죠. 양치하러 이렇게 계곡에 가서 모여서 양치를 하다가 서로 막 이야기합니다. 기도 잘 돼? 기도 돼? 아이 모르겠어. 근데 한 형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 나는 방언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그래야 응답도 받고 하는데 아 왜 침묵으로 기도하라는 거야? 아이 모르겠어. 나는 그냥 방언으로 기도할래. 아 형 그러면 이따가 교수님한테 가서 뭔 기도했냐고 좀 같이 얘기 좀 해야 되는데 할 얘기 없잖아요. 아마 그냥 내가 얘기하면 되지 하면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도의 습관이 있기에 어떤 사람은 방언으로 또 어떤 사람은 침묵으로 또 어떤 사람은 통성으로 기도해야 더 빨리 더 가깝게 더 깊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습관이 행동이 누구를 위한 행동입니까? 나의 만족을 위한
행동이 아니지는 않습니까? 내가 그렇게 소리쳐 기도해야지만이 가슴이 조금 이 답답한 것이 풀릴 것 같은 나의 만족을 위한 행동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지만이 될 것 같은 어떤 나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서, 때로는 나의 만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어떤 행위나 익숙한 습관으로 위도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믿으며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기도의 제목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4절 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아멘.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히스기야는 벽을 향해서 하나님께,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달라고 말입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해서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 그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행한 것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이 살아온 것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삶을 기억해 주십시오. 히스기야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백부장은 본인이 아닌 유대의 장로들이 나서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백부장의 간구를 들어주십시오. 그는 이 민족을 사랑한 사람입니다. 이 민족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준 사람입니다. 능히 이 사람은, 이 사람의 기도는, 간구는 들어주셔도 됩니다. 들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백부장은 지배자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백부장은 이 민족을 빼앗은 원수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인의 장로들이 나서서 백부장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종을 섬기던 모습을 통해서 비록 유대인은 아니지만 유대민족을 사랑하고 유대인들이 가장 소중히 생각하는 회당을 지어준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들은 예수님께 나와 간구합니다. 하나님은 야고보서 1장 27절의 말씀을 통해서 참된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거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백부장은 비록 유대인은 아니지만 누구보다도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왔음이 유대인의 장로들을 통해서 증거되어지고 있습니다. 평생 예수 믿으면서 이러한 기도의 제목 한 가지씩은 우리가 만들어놓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입술을 통해서가 아니라 나를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저 사람은 진짜 예수쟁이야 라는 소리를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기 이전에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올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작정하며 기도하는 것,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하나님 나 금식하며 정말 목숨을 걸며 기도하고 있는 이 모습을 하나님 바라봐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열매를 통해서, 믿음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 부족한 것 많고 연약한 것 많이 있지만 하나님 이 모습을 기억해달라고, 하나님 이 모습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수 있다면 그처럼 정말 힘이 있는 기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나의 공로로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것 아닙니다. 분명히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께 올려드릴 기도의 예물이 있다면 그 사람은 누구보다도 행복한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믿음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는 빛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소금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성도이기에 빛이요
소금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였습니다. 교회의 부흥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빛을 찾는 사람들이 빛을 보게 될 때 그 빛을 따라서 교회는 부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방을 하는데요, 한 집사님이 또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예수를 안 믿는데 옆에 있는 옆집 사는 친구가 10년 동안 이렇게 들락날락 하면서 이제 교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10년 동안 교회 나오라는 소리는 한 번도 안 했답니다. 오늘은 전도회 갔다 왔는데 아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어. 오늘은 교회를 갔다 왔는데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어. 오늘은 말씀을 들었는데 아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어. 근데 그거를 가만히 듣고 있으니까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가만히 듣고 있어 보니까 나도 거기 한번 가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가 10년이 지난 어느 날 우리 대안교회에서 총동원 전도주의를 했었는가 봐요. 그때 찾아와서 한번 가자고 엽서를 내밀었는데 그 발걸음을 차마 뿌리칠 수가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빛이 될 때, 소금이 될 때, 이 안에 행복의 노래가 이 고덕동에 있는 사람들에게, 강일동에 있는 사람들에게 막 전파되어질 때 그들은 대안교회를 바라봅니다. 대안교회를 향해서 나옵니다. 이곳에 행복이 있고 이곳에 소망이 있고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인정받는 믿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인정받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릴 경건의 열매가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돌예배를 드릴 때 빼놓지 않고 등장하는 성구가 누가복음 2장 5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은 사람들에게도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은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서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대안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